얘기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나랑 뭐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서로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우와. 그걸로 밑밥 던졌네. 굉장히 끈적끈적한 스타일이시네. 그게 다예요. 고백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네. 그런 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꽃하고 사탕도 줬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 화이트 데이인가 하얀 데이인가 뭐. 그러면 거의 그 고백한 제가요? 거 아닙니까? 네? 제가요? 기억나지 않나세요? 그럼 누가 배달했습니까? 아, 저희도 장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화이트데이 날 사탕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탕을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거는 원래 성유리 씨 한 번 그렇죠. 주려고 다 준 거죠. 다 준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장미꽃은 유성유리 씨한테만. 네, 저한테만 주셨는데 그때 밤신이어서 보면 너무 좋다고 해서 차에 이게 딱 타서 불을 딱 켰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바짝 시들어 있는 거예요. 며칠 갖고 다닌 거야? 네, 왜 이렇게 꽃이 시들었어요? 했는데 끝까지 뭐 이렇게 대답을 제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놓고 망설이다. 그런 거 아니라 또 어디 받으신 거 살짝 이렇게 아니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사가지고 줄까 말까 그렇죠. 3일 괴로워한 거야. 아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탕은 성유리 꽃은 가지고 있다 망설이셨네. 밝혀주세요. 아우 진짜 제가 한마디를 하면 고맙. 저 좋습니다 이런 거.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굿닥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미꽃을 지금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좋아해서 줬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마 호감이 갔기 때문에 드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였을 거야. 꽤 된 아 그래? 중간 정도였는데 네. 그랬나? 지금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하이에나 때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그 스캔들에 나왔을 때 전화를 하셔서 화를 냈다면서요, 성유미 씨한테. 참 섭섭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있는데도. 아니 그게 내가 있어서 야 어떻게 나를 놔두고 저 친구랑 이게 아니라 네. 저희 드라마 하면서 다 같이 친하고 전혀 진짜 요만큼도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걸 기사를 이렇게 딱 보면 전 굉장히 약간 배신감 좀 느껴지고 약간 왕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내 앞에서만 그냥 웃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민하시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 사줘 뭐 사줘 네. 다 했는데 아 근데 거기 이렇게 뭐 되게 정황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무슨 차를 타고 뭐 둘이 갔다. 근데 차 종도 알거든요. 그 차 그래서 뭐를 타고 갔어? 뭐 이러면서 계속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지금 아니요 기본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야 되는 거지. 저는 교회를 아주 가끔 그런 부분은 저랑 좀 안 맞죠. 차이가 좀 있다. 근데 그 유리 씨 소개팅 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했다면서요. 너무 외롭고 그래갖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아빠 소개시켜줄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럼 드라마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저도 드라마 촬영해서 아는데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카톡 답장이 그렇게 0.1초 만에 오더라고요. 정말 외로우시구나. 아니. 누군데? 아니, 이게 뭔가 제가 하필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카톡이 딱 온 거죠. 그래서 보내는 걸 뒤로하고 바로 답장을 한 것뿐이 제가 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겠어요. 그건 누군데? 실명을 계속 안 밝히니까 제발 누군데? 나 촬영 못하니까 빨리 보내. 아 촬영에 몰입이 안 되니까. 네. 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동생? 네. 어떤 스타일입니까? 오빠가 원래 좀 화려하고 이렇게 글래머러스 스타일이라서. 도대체. 아니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쪽이구나. 그쪽이 화려한 글래머죠.
글래머? 나도 알아. 아,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네.